안녕하세요. 아, 이거 웃기다. 안녕하세요. 읽어주는 중국왕짱. 직원 MC. 안녕하세요. 푸지 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읽어주는 중국왕짱 직원 MC 시민공학과 양혜련 김수진입니다. 2022년 7월 22일 산지형 공원인 무학봉 근린공원이 무장애길로 재조성을 마치고 개장식을 가졌습니다. 전체 한 38,000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무장이 100% 되니까 한 480m 정도 했습니다. 아, 그래 주세요.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. 뒤 환경이 너무 좋아졌잖아요. 녹음이 짙은 산책길을 걷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시원하고 상쾌해집니다. 이렇게 도심의 녹음길을 걷는 것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텐데요. 이외에도 중구에서 제안하는 도심 피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선조의 여름 피서법 체험. 중구 관내 구립도서관과 서울령 책방으로 떠나는 북캉스.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이국적인 요리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홈캉스 특별요리.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면서 무더위도 피하고 재미도 더하는 이색박캉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김기수입니다. 7월 14일 중림동을 시작으로 15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동 주민 인사회가 있었습니다. 운동하지 않고 사람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은 오토바이가 집중합니다. 잘하는 강세를 위해서 하나로 붙여서 굉장히 선보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겨서 꼭 노력하겠습니다.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웠는데 명동이 환하게 좀 귀신할 수 있도록 이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과점 공간인 오름을 계속 유지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꼭 있습니다. 아이들 생활 실용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들 방과 후랑 돌고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라는 거는 동네 사람들한테 잘하시고 그저 의리 있게 하면 되시죠. 요즘 청년들 취업 일자리 때문에 힘든데 일자리 조금 더 많이 창출해서 좋겠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주민의 의견들이 구정 정책에 반영되어 소통하는 중구, 살기 좋은 중구가 되었으면 합니다. 지금까지 직원 MC 김수진, 양혜련이었습니다.